본격 파격 문화 토론 배틀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또 오프닝을 잘 하나 못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계세요. 무섭게. 네, 뭐 네. 계속하세요. 네, 좋네요. 지원 씨가 하는 게 훨씬 낫군요. 아, 그렇죠. 지원 씨가 오프닝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이렇게 MSG 살짝 치고 네. 이런 역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대충 하고 가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MSG 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여지껏 그래왔듯이 이렇게 계속 그런 스탠스 유지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벌써 저희가 또 다음 주면은 다음 달이면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아,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올해는 뭔가 올해 다 갔어요. 왜?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다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또 바람이 있네요. 그런 네. 내용을 또 우리 BTS가 가사로 담아서. 아, B라고 하는 앨범을 또 네. 지난주에 내고. 김영식 변호사님, 저 게임 네. 그만, 게임 그만하시고 그 게임 세상에 네.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싫어합니까? 진짜 진짜 이렇게 BTS 만세. 야 아미세요? 아미는 아니에요. 그럼 뭐. 평론가가 아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영식 평론가도 아시겠지만 대중 음악 콘텐츠를 낸 역대 지금까지의 뭐 그 대한민국 출신의 가수 중에서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죠. 맞아요. 이제 클래식에서는 조수미 씨가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성취가 올 거라고 지금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팝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미 어워즈에 네. 우리 한국 가수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맞아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미국 주류 팝이라고 하는 그쪽 음악과 우리가 네.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BTS 음악이 더 좋거든요. 그것만 봐도 뭐 예. 약간 오프닝부터 있어서 약간 네. 제가 약간 분노합니다. 예, 왜요? 뭘 분노하시는데? 뭐냐면 예전에 그래미상에서 뭔가 수상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다 그걸 사가지고 예. 들었어요. 뭔지를 네. 모르면서. 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예전에 배치수래. 배치수. 배치수요? 배치수 꽃배달. 갑자기 진짜를 지금 기억합니까? 배치수 선배 같은 네네. 경우도 늘 네. 자기 배치수의 음악 캠프에서 네. 그래미 시즌만 되면 노미네이트 된 것들을 들려주고 그다음에 수상하는 거 생중계도 또 때로는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생중계를 엄두도 못 낼 만큼 그래미가 우리랑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생중계하지 않을까. 1월 30일인가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알고 30. 있는데 네. 아 정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네. 팝 듀오 그룹 부분에서 네.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하긴 한데 그럼요. 또 수상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급조된 콜라보 팀들이에요. 이래성. 그건 아닌데. 일회성 팀들.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제 베스트 팝 듀오하고 그룹 퍼포먼스다 보니까. 네, 듀오하고. 네, 사실 뭐 연합 프로젝트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사실 그 연합 그런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네 팀이 전부 일회성.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듀오 부분을 노리고 음악 한번 잘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뭐 노래도 많이 팔아보고 그리고 그래미도 받으면 좋고 이러면서 네. 시도를 한 거라면 BTS는 사실은 그 7명의 멤버들이 정말 완벽한 하모니들을 갖다 보여주면서 퍼포먼스적으로는 압도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다이너마이트를 냈는데 다이너마이트 참 춤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노래 자체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조금 의미 있는 수상이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겠네요. 자, 우리 뭐 네. 그래미 수상이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라이프 고즈 왜냐면 라이프 고즈원의 가사를 보면 네. 거의 미래로 달아나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손 잡고 미래로 달아나자. 미래로 달아나 보는 거예요.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 조용히 좀 하시는데 받았다. 카메라가 네. 놀랐어 지금. 서로 떨리는 거 봐. 소리 너무 지겹구나. 예. 그런 또 희망을 담아서 감독님 귀에서 피난대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BTS 얘기하니까 오프닝부터 벌써 김성주 평론가가 네.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네. 오늘 분량의 한 90%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또 듣다가 가겠네요. 아니 국가 방송이야. 아니 김원식 평론가님도 뭐 또 BTS에 대해서는 네. 일가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참고로 공지할 게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김선우 씨가 TBS에서 시시각각을 진행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BTS를 유일하게 정말 뭐 한 세 번 다뤘어요. 예, 세 번 정도 다뤘는데 첫 번째 방송할 때 TBS 역사 사상, 그러니까 TBS TV 역사 사상 가장 많은 유튜브 페이지 뷰스를 기록했어요. 진짜 BTS 단번에 15만 뷰. 아, 그래서 BTS 좋아하시는 거. 노리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 야, 이분은 진짜 원래 좋아하시네. 아, 그래요? 아, 이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좋아. 여보세요. 아, 그래요? 진짜. 아, 근데 참고로 그때 그 아미분들이 총출동 하셔가지고요. 평가가 중요해요. 정말 이런 평론이 한국에서도 가능하구나. 지금은 사실은요. 몇 년 흐르면서 네. 예,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뭐 BTS를 칭찬해서 페이지뷰 빨아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좀 많아져서 방탄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김원식 평론가가 아시다시피 네. 아무도 BTS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이러지 않을 때에서부터 이미 초창기부터.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노래 딱 한 곡만 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BTS 노래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신해철 아니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음악이 중요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아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평생 나중에 60, 70이 돼서 그때 가서도 인생에 딱 곡 하나 있다면 뭐예요? 네. 뭐 그때 다이너마이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제가 정말 가장 힘들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퀸을 만났거든요. 아. 그때 내 친구가 뽕. 이렇게 저만한 저 그 헤드폰을 딱 씌워주면서 아 옛날에 컸어. 보헤미안 랩소디가 It is real life 딱 나오는 그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도 소름돋네요.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또 그렇게 접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중3 때 그 금지곡이었거든요. 금지곡이었어요? 네. 금지곡이죠. 우리 금지곡이었어요. 반항한다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항한다 뭐 이런 거로 뭐. Mama just kill the man put a gun against the head 막 이러면서 put my trigger now he's dead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총을 거기다 써요. 아니 가사가 그렇다면 가사가 많이 해주긴 해. 그러니까 그런 가사는 금지가 다 됐었죠. 근데 그 금지를 뚫고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마니아들은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청계천에 가가지고 백판 사다가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런 백판까지 그랬는데 피디님 갑자기 굉장히 오열하고 계신다. 네. 예. 그런데 마마. 어쨌든 네. 그래도 마마. 만약에 네. 이제 그 BTS의 음악들이 죽기 전에 네.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까? 그럴 때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타오르네 이런 것들 한번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죽기 전인데. 불타오르던 나의 인생을. 그리고 이번에 라이브 고선도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 그쵸. 정말 기가 막힌 그 라임들을 보여준 그런 노래여 가지고. 그래서 진짜. 저는 그 폴 맥카트니가 네. 그 어떤 그 토크쇼에 나와 가지고 네. 그 진행하시는 분이 물어봤대요. 본인 같이 본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가수가 지금 현존하고 현재 있다고 네, 생각하느냐 했더니 폴 맥카트니가 그런 가수가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네. 오, 그들은 단순히 그랬어요. 외형적인 것만 고창이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왜 아까도 저희가 뭐 약간 얘기 나눴지만 그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음악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가 굉장히 인상 깊기 때문에 자기와 이제 비틀즈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폴 맥카트니가 그런 말을 하면은 존 레논 팬은 조금 우스워요. 존 레논한테 많이 배워서 사실은 그분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사실은 둘이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이제 이 폴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대중성과 또 아주 간명한 메시지 이런 것과 존 레논이 갖고 있는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런 음악 형식 네. 파격적인 형식 이 둘이 막 부딪혀서 싸웠었거든요. 그러다 깨졌는데 근데 나중에 존 레논이 죽고 난 다음에 폴 맥카트니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존이 못한 거를 좀 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폴이 굉장히 맞아요. 실험도 많이 해요. 막 오케스트라랑 같이 작업도 하고 가사도 굉장히 저 메시징 있는 가사들 막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네. BTS가 언급이 됐다는 거. 21세기의 비틀즈는 BTS다. 그러니까요. 저 진짜 소름 돋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포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좀 불편하세요? 뭘요? BTS를 좀 칭찬하니까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저 암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주제야. 암이라고요? 네네. 아니야.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래서 야, 계속 얘기해 봅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체계를 갖추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미상 요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요 특성부터 먼저 어떤 상인지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건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김평론님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아, 네. 사실 뭐 그냥 시장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곳이 일단은 미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팝 음악 시장에서도 가장 크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3대 음악상이 있는데 뭐 빌보드라든지 아메리칸 어워즈라든지 그 다음이 그래미죠. 근데 세칭 뭐 흔히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미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전통이 있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뭐 대중성뿐만이 아니고 뭐 음악성도 좀 따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물론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뭐 클래식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제3세계 음악에 관련돼서도 후보를 그렇죠. 이제 내세우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속살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미국의 본성 혹은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해외에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인구도 많고 뭐 경제력도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일상에 더 관심이 많고 해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백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수파를 형성하게 되니까 결국 뭐 제3세계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맞아요. 해외 나가서도 미국 가서 Where are you from? 이래서 I'm from Korea 이러면은 North or South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 사람들, 물어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해외 못 나가는 것 자체 그런 거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아예 없는 그걸 약간 만큼. 비하하는 의도로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그런 있다고 경우도 하더라고요.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만큼 제3세계에 관심 맞아요. 없다. 이제 그래미는 그 기본적으로 그 아카데미처럼 거기도 이제 레코딩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대한 협회가 있어요. 거기는 거의 미국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한 정도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나 회원 자격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어쩌다 앨범 하나 냈다 이랬다고 전혀 회원 자격 주어지지 않고 이번에 방시혁 씨도 이번에 받았어요. 네. 하더라고. 네. BTS 멤버들도 이번에 받았어요. 네. 벌써 미국에서 활동한 게 몇 년이야.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서야 나온 거야 자격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아카데미 그 영화제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 멤버 중에서 60% 정도가 백인이고요. 그리고 남녀 비율이 오래서야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남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인 남성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이제 선호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좀 심했는데 원래 2017년인가요 그때는 보이콧 소동도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한 거를 중간에 장난치는 놈들이 있었던 거야. 중간에 간부들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검찰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사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미국도. 엄청 폐쇄적인 거. 그런 거야. 그래서 권위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얘기하죠. 그래미의 권위가 솔직히 말해서 과대포장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논란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뭐 여자 가수들이라든가 또 흑인 가수들 맞아요. 그다음에 힙합하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막 보이콧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메커니즘을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방탄이 올라가기도 한 거예요. 노미네이트 자체에도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근데 이번엔 노미네이트도 되고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더 됐어야 돼. 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개의 본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넷 중에 하나 정도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빠진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텃세는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강력하게 이제 수상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다른 상들보다 요게 그래미가 더 보수적이고 좀 배타적이고 좀 이렇게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다롭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본토에서 굉장히 활동을 해도 그 회원 자격으로도 굉장히 그 까다롭게 받아들인 그런 상황인데 만약 상을 주는 거라 그러면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 한편은 그게 이제 굉장히 편협한 거죠. 그리고 현재 음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지 못하다. 뭐 이런 점들을 거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빌보드 어워즈 같은 경우는 차트로 딱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탄이 2관왕씩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주로 그 상업적인 성공을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얼마나 많이 팔았고 얼마나 돈 벌었고 또 얼마나 많이 방송됐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점수를 내는데 거기서도 2관왕했어요. 심지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피날레를 장식했어. 와, 이거는 이것도 진짜 미국인들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BTS가 작년까지만 해도 피날레 바로 직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용필 바로 직전까지 갔었던 거야. 근데 올해는 조용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또 조용필 얘기했다고 굉장히 비웃었어 갑자기. 아니에요. 저 엄청. 예. 근데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의미니까. 마이크를 예. 뺄까요? 좋은 생각. 마이크 빼도 충분히 다 마이크 빼도 너무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는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래미는 그렇게까지 그 그런 숫자 자본 이런 걸로 따지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있지. 좀 더 우리는 음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영화제로 아니, 따지면 깐 같은 깐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런 포장도 잘해왔어 또. 그러니까 또 이미지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좋게 얘기하면은 아카데미 회원들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인이 60%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뮤지션들이거든요. 뭐 엔지니어가 됐든 프로듀서가 됐든 뭐 가수가 됐든 그러니까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빌보드나 아메리칸 같은 경우 아까 산업적인 부분 말씀하셨고 이제 차트니까 네. 당장 지표가 나오고 그 어떤 뭐 어떤 특정한 기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네. 이쪽에서 나름대로 평가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이제 뭐 레코딩 과학 예술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우리는 회원들이 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인들이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나이도 뭐 굉장히 어느 정도 연령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특히나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는 거의 접할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조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가사도 한국어. 한국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2중, 3중 정말 굉장히 많은 핸디캡 속에서도 그렇게 올라간 것인데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높이 또 해야 되고요. 거죠. 이번에 노미네이트 안 됐으면 폭동 나지 않았을까요? 폭동까지는 아니어도 아미들은 행동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이게 아미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뭐 이렇게 7개 부분에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1개 부분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 난리를 친 게 아니고 LA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든지 그렇지. 해외 언론에서 예, 뭐 이제 할리우드 리포트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올해 노래 정도는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른 가수들 그러니까 팝 가수들이 도대체 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현지 매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포브스지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못 오르니까 이건 정말 세계 음악의 흐름을 모르는구나 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현지 매체들이 그래요. 사장 누구예요? 자, 봐보세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10주 동안 한다든가 9주 동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네. 레코드 업 더 이어를 그냥 받았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Let's Get Physical 뭐 옛날 노래지만 이런 네, 노래 9주 피지컬. 동안 1위 했거든요. 이게 그 레코드 업 이어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탄소년단의 그 다이너마이트는 3주 1위를 한 데다가 네. 13주간 지금 탑 40 안에 들어가 있어요. 40. 그러니까 15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노래가 이 노래만큼 지금 올해 내에서 성공한 노래가 있어요? 솔직히? 없죠. 없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빌보드나 그 해외 매체는 1, 2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특정한 차트 안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렇죠. 차트에 있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핫 그러니까 그 핫이 아니라 200 그러니까 앨범 차트. 앨범 차트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어. 최소한 한 개 이상이 머물러 있어요. 지금 BTS 앨범이. 그런데 앨범 오브 더 이어도 못 받아.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그렇죠. 앨범상도 줘야 되는데.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상을 딱 하면 진짜 대박인 건데 네.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요. 일단 뭐 아시아 출신 등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일본도 없고요. 일본도 없고. 네. 그래서 오른 것만으로도 일본이 오히려 그래서 BTS를 우리보다 더 많이 보도해. 난 그것도 너무 웃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7개 부분 신청했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7개 부분이나 신청했었어요? 이렇게 되묻는다니까. 그 정도야.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너무 취재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받았다 뭐 노미네이트 됐다 그러면 어뷰징 엄청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깊이 있는 취재가 안 나오니까 아미들이 굉장히 짜증나 있는데 그래도 김원식 평론가라든가 저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아, 그래서 많이 보시라 갈증을, 이 컨텐츠를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류 포함을 해가지고 BTS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포니즘이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해서 동남아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본 음악이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폭해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고요. 또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후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더 심. 거죠. 일본 문화는 왜 이렇게 요즘에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네? 결국 폐쇄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쇄성. 폐쇄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민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거꾸로 사실은 거의 검열이 꽤 심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심하죠. 걔네들은요. 그러니까 주류로 올라올 때 검열이 심해요. 밑바닥에서는 뭐든지 다 하게 해놓고 심지어는 AV도 그러니까 만들게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류로 떠오르는 거는 철저히 커트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걔네들의 주류라고 말하면 아주 일본적이고 또 일본 정부나 일본의 그 어떤 기조를 그 좀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것들은 흥행도 안 돼요. 골 때려. 그래서 뭔가 일본 문화 음악이라든지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나중에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면 이제 동질화 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트가 없어. 항상 거기서 대박 내는 거 보면은 일본이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진짜 옛날 아메리카니즘 얘기해가지고 막 대박 나는 람보 같은 영화가 미국에서 통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창의력이 완전히 고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해외 시장만 딱 나가면 이거 걔네들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서브인 뭐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그 만화라든가 이런 게 그나마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네. 만화도 시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결국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제 창의성이 이제 부여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일본 굉장히 이제 김성수 대표님이자 평론가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그 K-pop 그룹을 소비하는 방식도 달라요.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 지금 JYP가 일본에 잘 나가고 그쵸, 있잖아요. 트와이스. 근데 트와이스의 그런 코드를 보면 21이나 블랙핑크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이나 블랙핑크는 일본에서 덜 이제 화제가 되고 먹히는 네. 거예요. 덜 먹히는 거죠. 왜냐? 자기 스스로 여성이 개성이 있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가는 어떤 지니어스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본의 기성 주류 사회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블랙핑크는 약간 가사도 그렇고 내가 네. 짱이야 약간 이 코드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개성 또 걸크러쉬 또 개성 걸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패션 리더로서 끌고 가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박진영이 JYP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니즈라고 하는 그런 일본인들을 봤어요.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이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순응적이고, 딱 그 성공 방정식을 네. 딱 넣어서 고기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걸그룹 굉장히 많은데 그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소비를 시켜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젊은층들이 하우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홍백과 같은 이런 데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중적으로 소비 안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저 그래미로 돌아와서 지금 네. 방탄소년단이 올라간 게 노미네이트 된 게 베스트 팝 듀오랑 그룹 퍼포먼스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네. 그거가 같이 노미네이트 된 다른 그룹 듀오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가가 아리아나 가가 두아리파도 두아리파 방금 죄송한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였어요? 뭐였죠? 포커페이스 가까까 이게 뭐요? 포커페이스가 그거 방탄소년단 불러보세요. 밤이라며 네? 밤이라며 아니 심각하다. 약간 이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오야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이렇게 사람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야 답답하다 진짜. 레이디 가가랑 또 저스틴 비버는요. 저스틴 비버랑 저스틴 비버, 두아리파, 예, 두아리파도 있고 그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 아,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 네. 여기에 이렇게 낀 넷이, 거예요. 요 넷이 각기 자기 파트너를 하나씩 해 가지고 이제 계속 콜라보를 한 거죠. 별거 아니야, 진짜. 이거 상 주면 안 돼.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왜요? 아, 이 사람들 일단 첫 번째는 너무 해먹을 대로 다 많이 해먹었고. 맞아. 어. 아, 너무 상을 많이 받았어. 이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BTS 옆에 낄 수 있다는 게. 아, 거꾸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니, 급조해가지고, 맞아요. 아무리 콜라보가 대세라지만, 프로젝트 그런 곡 가지고 와서 방탄소년단에 도전한다, 그거는 이게 세월의 무게와 작품의 무게와 활동의 그런 지층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궁금한 게, 저도 이게 요런 걸 잘 모르니까, 듀오랑 그룹 퍼포먼스 요거는, 상 중에서 이렇게 뭔가 중요도, 선호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한 5위, 6위 정도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팝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장르 중에서도 사실은 메이저 장르가 있고 또 마이너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팝 장르는 가장 메이저한 장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의 본상은 아니다라고 해도 그 장르 부문상 중에서는 팝 쪽이 제일 경쟁력도 높고 제일 맞아. 범위가 크고 그리고 그만큼 팝 부분에서 상을 받은 걸 최고로 치는데 그중에서도 그룹 퍼포먼스니까 네. 가장 그래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후보군들만 보더라도 네. 저희가 다 알만한 후보들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그렇죠. 또 인기 있고 또 주력 있는 최고의 상은 뭐예요? 너 짱이야 이러면서 딱 오랜 노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레코드 오래 노래 그리고 앨범 상하고 앨범 업도 이어 그건 왜 왜 못 올라간 거예요? 약간 실컷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냈어야죠. 이상한 데서 화내고 아니 거기서 화를 냈어야죠. 저는 화가 나는데 물론 그래요. 이게 베스트 팝 듀오하고 그룹 퍼포먼스는 생긴 게 2012년에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비교적 맞죠. 최신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최신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없느냐? 아니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듀오라는 거는 결국 사실 아티스트 베이스일 경우에는 자기만 고집을 하거든요. 맞아요. 난 아티스트야 너하고 뭐 합의하지 않아. 근데 지금 시대적 흐름은 콜라보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콜라보라는 결국 이제 듀오를 만드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세계 가수들이 같이 그렇게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맞아가지고 콜라보를 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룹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이돌 음악들을 이제 개무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의 흐름은 예, 아이돌 음악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렇죠. 또 그런 흐름들이 지금 쭉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상이 못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전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고 다만 네. 괘씸한 거죠. 네. 앨범하고 노래하고 많이 팔렸는데 아 방탄소년단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 아이돌 그룹에만 한정시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정해라. 왜 다른 분야에 안 넣느냐. 인정해라. 맞습니다. 그 인정하라고 안 하고 싸움은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내년 내후년에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이야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내고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저는 노미네이트 됐다는 게 또 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저는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 씨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감자의 냄새 때문에 지금 민준 씨가 방송을 집중을 못 해요. 죄송합니다. 뽀로록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아이가 너무 높아. 아까 하나 꺼내 먹으니까 계속 배가 너무 높아. 자 오늘 맛있으니까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네 이게 경기식이라고 써 있죠. 네. 네, 경기도 농식품 유통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와. 특별한 이름을 걸고 네, GFI 구운 감자지만 특별한 일종의 와. 간식 뜨끈뜨끈해요 그 메뉴예요. 요거 뜯지 않고 요 그대로 자연 해동시켰다가 렌지에 딱 넣어서 3분이면 끝. 우와. 여기에 옆에 옆에 네. 보면은 증기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뜯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뜯을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3분 돌렸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꺼내놓고 보면 살아있네 살아있어. 진짜 구운 감자. 진짜 구웠어. 진짜 구웠어. 야. 여러분들 라면 드시지 마시고요. 이 3분 안에 이거 감자 드세요. 진짜. 어디죠? 뭐, 그럼요. 야. 양도 되게 많네. 맛을 봐. 대박이야. 빵 드시 마시고 이거 감자 드세요 진짜. 지원 씨 네.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게 너무 먹음직스럽게 아, 되어 있어서. 예. 식감이 살아 있어요. 너무 괜찮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야.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대박이다. 뭐 이런 이게 생각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크림이 녹듯이 감자가 아주 부드럽게 으깨지고 너무 촉촉해요. 근데 겉은 이 불맛도 나면서 코팅된 것처럼
겉바속촉이야. 너무 맛있어. 그리고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게 무엇보다도 친환경 유기농 농약 하나 안 쓰고 무농약. 무농약. 마음에 드는 게 180칼로리. 왜냐면 제가 요즘에 밤에 방송을 하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맛있다. 칼로리를 보고 먹거든요. 어제도 밥방송 끝나고 나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칼로리가 다 높아가지고 요런 걸 찾고 있어서 사실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랄 건 요 한 봉지에 185g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웬만하면 밥 한 그릇 정도 맞아요. 되는데 요게 2650원 한 봉지에 10개 세트 지금 265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마켓 경기에서. 와. 그냥 지금 신청하세요. 왜냐면은 요거 진짜 좋다. 성수대로에서 방송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만 세트 남았어. 우와. 그래서 저희 출연료 다 인상. 네, 만 세트 더 팔면 인상? 와우. 진짜. 근데 아니 잘 팔릴만 해요. 그러니까 밤에 뭐 작업하실 분들 같은 경우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보면 무조건 재구매할 것 같아. 그럼. 아니 이거 맛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이 감자를 그럼 왜 개발했느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급식을 못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을 못하면서 그렇죠. 급식에 감자를 제공하던 농가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에서 막 판매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판다고 해도 전체 량 중에 얼마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해주면은 착한 감자네. 그러면은 좋지 않겠냐 했는데 이 농가를 도우려면 우리가 뭐 일부러 가가지고 감자 사봤자 우리 집에서 그 조리해 먹고 이러는데 너무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냥 한 세트 딱 챙겨놓고 아침에 나갈 때 어? 지원 씨가 좀 돌려서 딱 먹어.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 애들 배고프다 그럴 때 우리 아들도 이거 너무 좋아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식어도 맛있어서 저는 안 데워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무엇보다도 감자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좋잖아. 맞아요. 그냥 찍어서 먹으면 돼. 거기다 친환경이라니까.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버터랑 맞아요. 설탕이랑 따가지고 해도 맛있겠다. 또 애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8kg가 찌는구만. 절대 그다 뭔가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명민주 씨 같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리를 갖다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를 레시피요? 네 다음 주서부터는 한번 이 광고할 때 그때, 조금씩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여기다가 이미 이걸로도 맛있는데 무슨 요리예요? 여기다가 그냥 소스 하나만 쫙 찍어 먹어도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내가 어제 해봤는데 저기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토마토 케첩 소스. 그거를 싹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사야 되겠다. 모디슈머 부탁드립니다. 경기식 구운 감자 지금. 경기 마켓 경기에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좀 들으셨잖아요. 그래도 어떠셨어? 느낌이? Life Goes On 뭐 이런 노래.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뭐 블루 앤 그레이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뭔가 제목부터 가사만 딱 보더라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그룹이고 예사롭지 않은 음악을 한다라는 게 딱 느껴져서 맞아요. 이번 앨범도 진짜 그냥 이름만 보더라도 아 역시 뭔가 BTS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이브 고우존도 나온 지 3일 만인가 1억 뷰 돌파했죠. 그러면서 그 뮤직비디오도 또 그 정국이 또 같이 만들기도 했고 직접 이제 일부 감독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실제 BTS가 기거하는 방에서 이렇게 찍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떡밥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Life Goes On의 가사예요. 저는 가사에 푹 빠져버렸는데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코로나19. 멈춰버린 세상이죠. 그리고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다. 이거 완전 시예요. 봄은 아티스트다, 왔는데 봄답지 않은 거예요. 거지. 어? 그래서 발자국이 지워진 거리에서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간의 시간이. 시간은 혼자 흘러가고 나는 이제 여기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네.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게 우리 모두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 이 RM이 쓴 그 랩 보십시오.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감기라고 하는 데서 코로나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되감기 이건 테이프 레코더 세대가 아니면 잘 모르지만 되감기를 눌러서 뒤로 돌아가 보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 그거는 내가 뭘 놓쳤다거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거나
제대로 못 들었을 때 대강기를 쓰죠. 네. 근데 하도 대강기를 안 해서 먼지가 쌓여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앞으로만 가서 되감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되감을 기회를 찾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내는 거예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BTS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미들이 이런 걸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 그리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암담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에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그 뒤에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두 눈을 감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제가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게 발이 떼지질 않아. 그런데 잠시 두 눈을 감아. 요 문구 우리 또 공부 열심히 잘하셨던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수능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어떤 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알 반응. 트림을 왜 이렇게 하지? 어우 진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중요한 순간에 꾹거리고 있어요. 준비한 사람 이렇게 짚어야 됩니까? 계속 꾸르고 입에서 소리내고. 저도 사람입니다. 인권을 좀 지켜주세요. 예, 좀 매너 좀 지켜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발이 떼지지 않는다. 네. 그럼 이런 식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발 제겨 내디딜 틈도 없다. 그리고 이러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네네. 절정이라고 하는 시의 264. 아 맞아요. 예. 그 264는 일제시대를 그렇게 한 발 제게 디딜 곳도 없는 그 절벽 위에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거야. 봄이. 그러니까 그런 그 연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가사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니 뭐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끔 해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저는 진짜 뭐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렇게 음악이나 뭐 영화나 어쨌든 문화의 힘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준다는 거에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나 이런 가사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걸 듣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게 지금 이 타이밍 특히나 어려운 타이밍에서 진짜 맞아요.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타이밍에 야 신거 꺼 우리 모두 먹고 놀고 즐기자 이러면 미래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그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BTS는 그러지 않거든요. BTS가 노래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아니요. 실제로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제 외국의 가수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가 이런 상황들을 노래한 것들이 있어요. 꽤 있는데 그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완전히 야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희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 다크하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죽자. 뭐 이런 식이던가. 아니면 야 신경 꺼. 그냥 놀자 우리. 플렉스. 나는 정말 섹스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니, 진짜 그렇게 부르다니까 지금. 외국 가사 있다니까 진짜. 19금 붙어 있는 뭐 노래들 봐봐. 지금 힙합 나온 거 봐봐. 전부 그런 식이야. 그래요? 즐기자. 그런데 BTS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높이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외국의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K-POP이고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좋아한다는 게 이런 기존의 영미팝처럼 약간 쾌락적이고 일탈적인 소모적인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는 이번에도 뭐 이어졌는데 저는 이제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방송국에서 어제 뭐 인터뷰를 했는데 뭐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뭐 별다른 게 없고 너무 밋밋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오랜만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특징은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먼저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앨범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뭐 다이너마이트만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이 새로운 앨범의 마지막 곡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네, 첫 곡이 Life Goes On. 그렇죠. 네. Life Goes On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 왔는데 봄이 오지 않은 그런 굉장히 엄청 힘든 시점에서 결국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관련돼가지고 노래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마지막엔 다이너마이트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하늘에 어두운 하늘에 빛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그 서사 구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전에 같은 경우에도 기승전결 이 구조를 완전히 파괴했거든요. 왜냐하면 앨범을 승부터 발표를 했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마이트 먼저 이게 선을 보이고 있고 앨범 전체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 거꾸로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이렇게 순차적이 아니고 결론부터 예, 뭐 이렇게 자기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하면서 이렇게 예,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형태를 이번에도 계속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밋밋하냐? 저는 그 앨범 전체를 계속 듣는데 아 결국에는 방탄소년단 정신 내지는 K-POP의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뭐냐면 아티스트 베이스에서는 어떤 태도를 갖냐면 나 원래 이런 음악적 세계관 혹은 아티스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따라오려면 따라와. 난 이래. 이게 사실은 아티스트예요. 오만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영웅화되고 와 대단해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고 그렇지만 사실 K-POP은 그게 아니거든. 철저하게 팬 중심이에요. 팬이 원하는 거를. 그래서 맞아. 방탄소년단도 그 말 끝마다 아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네, 하고 무조건. 그리고 사실 이번에 왜 그러면 뭐 디스코팝이라는 장르를 다이너마이트 했느냐. 미국 현지인들이 그게 너무 익숙한 곡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친숙해서 특히나 라디오를 들어서 딱 틀었을 때 사실은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라디오라는 매체는. 그렇기 때문에 딱 약간 저기 레트로틱한 그걸 듣게 되면 야 좋은데? 그러면 김성수 평론가님이 지금 분석한 것처럼 가사를 계속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사까지 좋아. 이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 백인들도 결국 자기들의 음악을 인식하면서 그 세계관으로 지금 문간에 발들이려는 것처럼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밋밋하다. 아니 근데 뭐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진짜 골 때린 거는 지금 미국이라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그래도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밖에 딱 나갔을 때 어떤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막 기침을 하면서 사방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서로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다 마스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방탄막을 다 저 써가면서 방탄막. 아, 방탄막이다 죄송합니다. 오로지 방탄소년단 총 있나요 여기? 방침막 확실히 팬이 네. 확실해 방침막, 방침막. 네. 이런 것들을 다 써가면서 방송을 네. 할 만큼 기본이 돼 있잖아요. 시민의식이 진짜 좋은 지금 완전히 자 거의 혼란 상황이에요. 그런 혼란 상황에서 10대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미래도 계속 이럴까? 이런 안오미일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문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야 나는 섹스 잘하는 놈이야. 나는, 나는 돈 많은 그만. 놈이야. 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플렉스하는 거를 듣고 싶겠어? 솔직히? 그쵸. 그럴수록 나는 비참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약을 하게 되고 네. 어? 뭐든 빠지게 되고 현실을 잊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정말 그 뭐 지금 현재 인기 있는 팝 음악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마약상들이 만든 게 아닌가. 좀 약간 그런 거를 고치시키려고. 왜냐면 눈앞에 계속 누리는 것들만 얘기해. 막 그래서 그게 자랑만. 마약 떡볶이까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마약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너무 유화시켜가지고 예. 그런 주장이 있어요. 아, 저는 약간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아쉬운 점을 얘기하거나 막 이러기가 너무 좀 암이라면서.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암인데도 당연히 아쉬운 점도 더 그럴 수 있죠. 아쉬운 점 더 많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해달라. 그런 거가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이 아쉽다. 근데 그런 의견 개진이 좀 되지 못하는 그런 뭔가 방탄소년단이 좀 신격화되는 그런 뭔가 저 불만 있어요. 네. 주식은 정말 잘못된 거야. 나는. 뭐 어떤 말이야? 주식은 정말 잘못. 주식? 예. 네. 무슨 주식이요? 빅히트요? 예, 네, 빅히트의 주식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렸어요? 글쎄요. 아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네. 물렸어요? 세계가 다 그렇습니까? 나 공모주 청약한 줄 알았죠. 아, 왜요? 왜요? 왜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게 공모가가 15만 원이었죠. 네. 근데 네. 따상 쳐가지고 35만, 6만 원까지 갔죠. 네네. 그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뭐 그렇죠. BTS가 한 것도 BTS 아니고 한시혁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 JYP 같은 경우는 우회상장했어요. YG도 우회상장했고 근데 지금 방시혁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들의 밸류를 가지고 회사로 딱 상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엔터 사업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그 인식시켜준 회사가 그 BTS와 방시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가치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격화되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신격화된 거야? 아니 뭔가 나쁜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왜 나쁜 얘기를 갖다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 나쁜 이야기가 뭔지부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방탄을 꼬꾸라뜨릴까 봐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잡고 있는데 왜 그러는 뭐 거야? 전국이 뭐 누구랑 술 마셨다 뭐 이런 거 갖고 난리 나고 뭐 나는 그래서 뭐 여자친구 사귀었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했다가 가짜 뉴스라고 밝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제가 뭐 신문하고 뭐 방송에서 이제 받은 거 이제 두 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방탄소년단이 결국에는 그 팬들이 사재기해 가지고 만든 그룹 아니냐? 아, 미국에서 그런 그거에 대해서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사재기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팬덤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재기를 그 정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앨범을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한대요. 그 아미 분들이. 그러면서 권유하지. 그러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보내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 그게 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좋은 노래 공유해 주는 건데.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번에 맥도날드에서는 아예 모 가수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가수의 곡 이름을 딴 메뉴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 메뉴를 사면 그 판이 1불 이런 식으로 했어. 야 그거보다 훨씬 낫지 않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야. 그래서 난 민준이한테도 그 전해주고 싶어. 어?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보내줬어. 이게 뭐가 문제야? 그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아미와 우리 BTS 그리고 빅히트가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했듯이 성수대로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수대로 뭘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구글에서 성수대로 뭘 치시면 가입 신청 버튼 있는 그 도메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sungsoroad.com 들어오시면 어떤 상품들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보세요. 뭐예요? 메가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이게 멀티비타민. 예. 센트럴 포뮬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오, 대표 여기에 상품. 13가지 비타민이 들어가 있고 함께 아연,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먹으면 진짜 건강 다 챙길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하루 하나는 되게 좋네요. 예. 하루 하나면 끝. 와, 남자들한테 아연 정말 까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할인율 32%인가요? 예. 아, 33%. 오. 33%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싼 가격에 효자스럽게 이 상품 만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데다 또 플러스 지금 어떤 이벤트를 여기서 하고 있냐면 성수대로 몰에서 사기만 하면 네. 누구든 그 누구든 추첨 대상이 돼서요. 30개의 경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개나 돼요? 네. 그래서 뭐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겠죠. 당첨되더라도. 그 이번에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구매하신 분들은 추첨을 해서 경품을 나눠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 야, 좋은 기회네요. 11월 이벤트군요. 와, 좋네요. 이렇게 성수대로 몰에서 주머니를 갖다 좀 이렇게 두둑하게 챙기셨어요. 그럼 남은 돈으로 어떤 것을 채워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고민을 했죠. 그게 뭐냐. 보장자산을 챙겨드려야 되겠다.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보험 얼마 넣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예. 네. 전혀 모릅니다. 네. 어떤 전혀. 보장이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김원식 평론가 정도의 나이라면 지금 꼭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전화 한번 주시라는 거예요. 아, 예, 전화 알겠습니다. 한번 주시면 보험 그 클리닉을 전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예, 카톡으로 예약을 하시면 24시간 동안 상담 예약 받고 있고요. 실제로 상담은 방문을 해가지고 무료로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받아보시면 자기 예, 보장자산도 지키고 또 효율적인 소비도 할 수 있다.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클로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신격화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걸었던 건 이제 어떤 걸요? 신격화에 대해서 시비 걸었던 건 뭘 시비 걸어요? 제가 뭐 좋아하는 뭐 듣고 싶어? 아니요 그런 상황이 어떻냐고 사회적 현상 어떻냐 사회적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고 왜 자꾸 어떻냐는데 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방탄소년단의 요 그래미 수상을 좀 점쳐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받는다 못 받는다로 저는 받는다. 받는다. 지원 씨는요? 왜 지원 씨한테 먼저 물어봐. 김원식 평론가한테 먼저 물어보고. MC가 먼저 대답하는 게 어디서 게스트 다 듣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게스트 여기 게스트. 뭐 다 이렇게 듣고 그래요. 알았어요. 김원식 더블 MC잖아. 여기는. 에이, 김원식 평론가. 갑자기 지원 씨가 당황해 하잖아 너. 당황. 네. 저는 평론가 편을 듣겠습니다. 네. 받아야 되고 받을 겁니다. 받아야 그렇죠. 되고 받는다. 저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만 못 받는다. 뭐야 이거?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여기 못 받는다 그런 수가 없잖아. 저도 받을 거. 전 당연히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표를 언제 한다고요? 1월 30일. 1월 30일. 네, 그런데 1월 3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네. 저는 진짜 이 BTS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네. 그러니까 대중문화 컨텐츠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참 깨닫게 해줘서 내가 이 공부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팀이에요. 네. 이번에 앨범 이름이 B예요. B. B라고 하는 거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존재한다. 네. 존재. 비동사 B. 네. 그런데 이 존재함으로써 네.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아픔과 또한 행복 이런 것들을 이 앨범 안에 잘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들으면서 또 주변에 권유하면서 함께 네.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1월 30일까지 행복한 기다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미래를 BTS가 그랬잖아요. 미래로 달아나자 이런 네. 것처럼 미래로 달아나서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영원하면 행복한 두 달 동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항상 저희 마무리 한마디씩 하고 끝내는데 오늘은 또 누구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저부터. 네, 네. 먼저. 미래로 달아나자. 우리 오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래로 달아나면 그런 검찰은 싹 사표내고 없을 거예요. 야, 그런 행복한 미래를 미리 당겨서 두 달 동안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야, 드디어 윤석열이 저렇게 개겨 마지막이야. 조금 있으면 가. 뭐 이런 것들을 미래로 땡겨가지고 미래를 땡겨갖고 와서 오늘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BTS가 네. 이런 걸 우리한테 제안하고 있다. 네. 세어봤는데 지금 23문장으로 말씀하셨고요. 네. 다음에 한 문장으로 가볼게요. 네. 왼쪽 귀에서 피가 납니다. 오늘 피가 철철 나네요. 네. 저는 그냥 미래를 쓰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쓰자. 이야기는 우리가 쓰자. 미래를 열어가자.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왜요? 뭐 생각한 거 왠지 나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먼저 할게요. 아니요. 아니, MC가. 방탄소년단 고전. 아! 와! 이거 뺏겼어? 똑같아. 아까부터 생각했어. 와! BTS 고전! 예. 네. 저희는 오늘 더블 MC이기 때문에 네. 같은 걸로. 같은 거. 한 마음으로. 네, BTS 고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 파격적인 문화 토론 배틀.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BTS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얘기할까요? 예, 다음 주에는 뭐 이 영화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영화 예, 좋습니다. 영화 쪽으로 네. 어떤 영화 될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삼진 어떨까요? 삼진? 삼진이 뭐예요? 삼진제약 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 삼진그룹 영화토익반인가? 네 영화토익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웃사촌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진은 좀 흘렀군요. 여러 영화가 많으니까 영화 중에서 하나 또 골라가지고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그럼, 시대에 네.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다음 주면 좀 나아지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더 맛집보다 낫다니까요. 맛집 좀 많이 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공연장을 안전 방역 수칙 지키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영업자, 문화를 살리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 문화를 살리자. 자영업자들도 살리자. 아니 맛집 네. 중에 아니요. 애니 빨리 좀 생각하면 안 돼. 맛집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